국민주권당 11대 대표정책과제 세 번째, 대통령 국회의원 파면 국민투표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입니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만큼 나라와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역시 국민이 직접 투표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파면할 권한은 국민에게 없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제도는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을 최종 결정하는 기관이 대의민주주의 기관인 국회도 아니고 임명직인 헌법재판관들입니다. 국회의원을 파면할 수 있는 제도는 범죄를 저질러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을 경우나 국회의원 3분의 2가 재적을 결정하는 경우밖에 없습니다. 절차만 두고 보면 국민 100%가 대통령 탄핵을 바라더라도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헌법재판소에서 기각하면 대통령의 임기를 끝낼 방법이 없습니다. 주권재민 원칙에 따라서 국민의 대표를 선출할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면 그들을 끌어내릴 권력 역시 국민에게 있어야 마땅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에 대해선 주민소환제도가 있습니다. 청구권자의 100분의 10에서 20 정도가 서명하면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이런 제도를 적용해야 합니다. 국민은 정부와 국회를 보며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민심을 제대로 대변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은 국민주권이 제대로 구현된 민주주의 사회를 바라는데 정부와 국회는 기득권화되어 국민과 점점 멀어지고 있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정치인들 역시 선거 때만 국민에게 굽실거리다가 선거가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국민 위에 군림하여 거만해지기 일쑤입니다. 그러자 국민 속에서는 대리인을 선출하여 정치를 맡기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느끼고 직접 민주주의를 도입하고 확대하길 바라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불공정한 언론 환경에서 직접 민주주의가 실행될 경우 민의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대통령 국회의원 파면 국민투표 제도는 선거제도와 크게 다를 게 없고 당장 도입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득권화된 정치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이 적극적으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국민이 투표로 직접 탄핵하는 제도는 직접 민주주의를 확대하여 국민주권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정치개혁 방안입니다. 국민주권당은 국민주권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